오늘 점심은 회사 바로 앞 골목에 있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정겹고 포근하네요. 내부는 널찍한 홀에 테이블은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회식하기에 좋은 문도 있습니다. 특이한 술병을 센스있게 모아놨네요.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많네요. 메뉴판에 없는 영양정보로 주문합니다. 기본 반찬들이 아주 맛스럽습니다. 나물 무침의 향도 좋네요. 그 고구마 사라다는 꿀맛이네요. 고향의 히든 아니 시그니처 메뉴 소고기 차돌 영양전골 나왔습니다. 한 덩어리의 다대기가 눈에 들어오네요. 잘 섞어보겠습니다. 비주얼은 예전에 보신 탕 느낌이네요. 저도 보신탕은 못 먹습니다. 암튼 요즘은 보신탕 판매 금지죠? 잘 끓었으니 개인 접시에 덜어봅니다. 건더기도 좋지만 해장이 필요하니 육수도 국자 가득 덜어봅니다. 빨간 육수의 색감이 식감을 자극합니다. 육수의 차돌과 깨는 야채들을 같이 먹으니 영양탕스럽네요. 소스에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소스에 뭐가 빠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영양전골에 육수를 살짝 넣어 소스를 제조해야 합니다. 이런 육수에 부추가 같이 들어갔네요. 이제 제대로 된 소스의 맛을 느낄 수 있네요. 밥은 조금만 먹어줍니다. 다이어트. 육수만 한 숟가락 채도 해장이 바로 되는 기적이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